조용히 해야 돼. 야, 이거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어, 누빵 처음이라서. 자, 너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형, 우리가 84. 정성이 봐. 이 쌍쌍. 아니, 결심. 아, 너무 웃기다. 야, 이거 자. 떠들어야 돼? 뭐 말해야 돼? 아, 여러분, 얼른 자리에 누워주세요. 누워요? 자리를 잡아주시고. 누워요? 예. 아, 눕자, 눕자. 자. 다 누웠지요? 네. 자, 눕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대한 편한 자세를 잡아주시고, 그렇죠. 창섭이 푸니엘, 오, 잘하고 있고. 편한 자세? 지금 방송 시작하기도 전인데, 하트가 1200만. 이야. 이야. 자, 여러분, 준비된 거예요? 편한 자세? 예,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그 편한 자세로 방송 마무리할 때까지 은광 씨 부탁드릴게요. 아, 무리수 그만 두실게요. 예. 자, 인사 한번 드릴까요? 자, 어, 깜짝아. 셋, 넷, 원, 투, 쓰리.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조용조용하네요. 예예. 아, 저희 눕방에 비투비가 나온 게 처음이에요. 맞아요. 아, 최초죠. 벌써 오늘로 이 브이라이브가 84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그만큼 오래된 브이라이브인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누워서 방송을 해보셨다는 건데, B2B 여러분은 누워서 이제 방송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떠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누워서 일단. 방송해본 적 있지 않아요? 근데 누워서 방송하는 거. 우리 다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죠. 아, 그래요? 네. 아, 다 처음이구나. 그러면은. 일단 네. 분위기부터 다르네. 저절로 조용하게 되네. 세트가 너무 이뻐. 일단은 그리고 생방이면 약간 긴장되는 게 있는데 눕방이니까는 약간 그 편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진짜 이렇게 또 실제로 누워있고 막 분위기도 편하고 하니까 진짜 잠이 오거든요. 저 지금 하품 두 번 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아, 네, 진짜 잠 못하네요. 실제로 네. 근데 그래서 잠들까 봐. 아이돌분들이 하다가 이제 스케줄 끝나고 막 이렇게 오고 막 네. 피곤할 때 하다가 네. 진짜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안 그래도 나도 펜타곤에 예난 군이 한번 벌써 잠들었다고. 아, 우리 예난이. 아, 진짜. 아무튼 그 되게 잠 저도 지금 잠들까 봐 걱정인데. 근데 다들 명심해 주셔야 될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가 자러 온 게 아니죠. 맞아요. 네. 저희 멜로디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멜로디 분들을 재워드리려고 우리 애기. 근데 잘 시간이야. 멜로디들이 오빠들 보면서 예. 잠이 들 수 없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해야 돼요, 사실은. 어쨌든 숨은 유도 방송입니다. 유도하면 되나요? 예, 업어치기. 자. 네. 네. 물론 여기 나오셨던 분들도 모두 성공하신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재우려고 조용조용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잠들기도 하고. 아니, 방송이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그 결과는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떠들고 놀다가 너무 재밌고 신나져서 네. 졸리던 네. 사람마저 깨우는 기상 유도 방송이 되기도 했다는데 네. 저 여기 다리 올려도 돼요? 아, 예, 편하게 어차피 예. 네, 편하게 진행해주세요. 편한 방송이니까. 창섭 씨 왜 핸드폰 여기다가 이렇게. 네, 아마 저희 눕방은 기상유도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충분히. 과연 네. 저희는 이제 기상유도 방송이 될 것인지 수면유도 네. 방송이 될 것인지. 창섭이 잔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B2B는 약간 좀 비글스러운 매력으로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압류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그것과는 달리 아예 컨셉이 눕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언제나 컨셉에는 이제 또 맞춰가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수면 유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쯤에서 댓글 한번 좀 네.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했으니까. 아, 자, 성재 씨랑 네. 이룬 씨가 여기 댓글 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창섭이 잘 것 같아. 창섭이 자니? 1분마다 한 번씩 말 좀 걸어주라. No, no, no.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 No, no, 내일 시험이라고. 아, 내일 요즘이 또 시험 기간이라서 네. 요즘 시험 공부 하시느라 잠을 못 잔다고. 아,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은 저희 눕방을 보시고 조금 네. 약간 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네. 아, 근데 그러면 눕방을 보면 안 되거든요, 시험 기간에 사실. 네. 눕방을 종료해야 되나요? 맞아요. 아니 댓글로 창섭이 형 얘기만 창섭이 형 얘기만 엄청나요. 네. 저 이거 멜로디는 안 자고 창섭 오빠만 잘 것 같아요. 네. 이런 우린 안 재우고 창섭이만 재고 네. 같아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거 어디로 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네, 어쨌든
기상을 유도하든 뭐 수면을 유도하든 민혁 씨 그죠? 예. 모든 유도를 해보도록 하고 네, 오케이, 유도 오케이. 유도 예. 준비됐습니다. 자, 눕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출석 체크. 출석 체크. 아, 출첵 먼저 시작해볼게요. 네, 빨개졌어요. 네. 눕방하면 출석 체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요새도 출첵이라 하나요? 네, 출첵. 뭐 출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궁금한 이름 뭐라서 네, 어쨌든 아, 출첵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B2B가 있고 출첵이 있고 또 하나는 멜로디들의 출첵인데요. 네,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은요 본인 이름을 예? 적어서 댓글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출석 체크가 끝난 뒤에 예? 또 바로 이어서 예? 이름 불러드릴게요. 예? B2B 출석 체크하고 바로 이름 불러드릴게요.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 운전 중이라서 자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자면 안 되죠. 대신 방송은 보면 안 되고요. 예, 운전 중이라고요? 예, 귀로만 들어요. 이제 볼륨을 이제 키우시고. 눈은 길로 고정. 황섭이 형은 거의 뭐 지금 자세가 사건 현장입니다. 지금. 예. 맞아. 본인이 편하시면 그게 네 그대로 계시고요. 자, 저희 출석 체크 이제 B2B 출석 체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 게 집중. 먼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정말 랜덤으로 네? 꽂히는 대로 카메라를 잡아주실 겁니다. 네? 그럼 앞에 있는 모니터에 본인 얼굴이 딱 잡혔을 때 네? 본인 이름과 인사가 들어간 출석 체크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출첵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은강 씨. 네네. 그냥 인사를 하면 또 안 돼요. 예, 네, 너무 식상하죠. 저희가 예? 지금 다 같이 일단 한 컨셉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이. 네? 아, 컨셉 하나로. 왜냐면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이 뭐 간단하게는 뭐 섹시, 뭐 쿨한 남자부터 시작해서 네? 디테일하게는 찜질방에서 뭐 전 여친을 만나는 컨셉, 네? 뭐 배고프고 덥고 짜증나는 날, 뭐 네? 이런 되게 디테일한, 독특하고 저 눕방에 어울리는 컨셉 하나 생각났어요. 어? 그런가요? 인사하다 잠드는 컨셉 어때요? 아, 인사하다? 네, 김현증 느낌으로 해서. 아, 김현증 하면 또 창섭이가 네, 창섭이 형이 또 밥 먹다 자는 걸로 또 몇 번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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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떠세요, 다들? 아, 네, 뭐 좋습니다. 자, 뭐 좋아요. 그런 거 어때요? 자, 예. 아, 일단은 그 컨셉으로 하고 예. 네. 해요. 예. 네. 아, 다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그냥 네. 구렁이 담는 듯이 막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네, 창섭이가 동의하면 동의한 걸로. 네. 아, 좋습니다. 아, 별로 예. 대답하기조차 마음에 힘들어하네요, 창섭이 네. 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예예. 저 컨셉 언제까지 갈까요, 창섭 씨? 자 어쨌든 될 것 같은데. 일단 김현증 컨셉으로 한번 해보고요. 네. 대신에 다들 주의해 주셔야 될 거 있어 봐. 네. 자 뭐라고요?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네. 먼저 다른 멤버들이 앞에서 했던 걸 따라하면 안 되고요. 네. 뭔가 분위기가 업이 돼야겠죠? 네.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인간은 컨셉이 어렵네요. 그러면.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이라고 하니까요. 잠드는 컨셉인데 네. 저희 동물이에요? 저희도 육식 동물이죠, 아닌가요? 저희는 예. 저희는 인간인데 저희 포유류 아닌가요? 뭐 생물학적으로 뭐 네. 그 지금 뭐 과학 시간이니까 중요한가요? 네, 아무튼요 앞에 이제 이거를 제작진 분들께서 심사를 해주셔서 예. 어려운데요? 이거. 부족하다 예. 안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다들 열심히 임해주 열심히 졸면서 잘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출석 체크가 끝난 뒤에는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들 출석 체크가 있으니까 댓글 계속 올려주시면은 네, 저희가 네. 이따가 멜로디 출석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B2B 출석 체크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카메라 아, 랜덤으로 감독님이. 잡히는 거군요. 네, 랜덤으로 잡힙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랜덤으로 잡힙니다. 이름이 들어간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가 팽팽 네. 돌아가야 돼요, 지금 자, 벌써. 갑니다. 예. 민혁이 앞에 민혁이. 안녕하십니까. 본투비. 안녕하세요. 저는 비투비입니다. 이름만 말해. 잠시만. 아, 이름을 끝까지. 일단 인정. 아, 오케이. 민혁. 첫 단계라서. 와, 알겠습니다. 첫 단계라서 지금 좋아. 1단계는 약해야지. 계속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는데. 1단계는 이 정도로. 왠지 창성과 마지막. 이거 처음일수록 굉장히 유리해요. 처음일수록. 안녕하세요. 아, 사실 요즘 약간 목이 너무 마르네. 졸려. 진짜 깜빡 놀랐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의 서은광입니다.
아, 예. 아, 네. 이제 물을 이용한 퍼포먼스. 예. 물을 마시다가 네, 굉장히 과연 지금 작가님의 네. 선택 인정. 네, 네. 인정 딸이 인정 딸. 네. 이제 불편하겠다. 아, 차가 차가워. 기색 전화차 이제 불편하겠다. 예. 네. 아, 마이크에 물 닿지 않도록 네. 조심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야. 물 안 닿았어요. 안 닿았을 거고. 문제 있었으면은 네. 네, 네. 문제 있었으면 벌써 네. 네, 어, 지금 했고요. 단체... 어, 창섭이 형. 인정. 알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야, 너 리얼 자는 것 같아. 머리를 진짜 잘 맞다. 웃겼다, 웃겼다. 아, 좋습니다. 아, 다음. 어, 어 현식이 형. 아, 이거 점점 뒤로 가는 멤버들 걱정이 됩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지금 자고 있는 건가요? 자는 중에 지금 자는 중. 안녕하세요. 김현증이 아 김현증이라는 증상이 뭔지 이제 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 나 해야 되는 어 갑자기 잠드는 어, 저 인정이죠? 질환이거든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네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인정.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현식이 형까지 인정 받았습니다. 어. 이룬이 안녕하세요. 이룬입니다. 아아 프로 연기로. 아, 아, 예. 인정 인정 인정. 아 아이, 이거 카메라 감독님 못 따라오셨어요. 예. 아 못 잡았어요. 아 포니 포니. 아 못 잡았어요. 아 괜찮아요. 아쉽다. 느껴졌습니다. 아 아쉽다. 혼이 느껴졌어요. 네. 저 또 해. 아, 네. 자. 예. 어 성재. 안녕하세요. 저는 B2B의 육성재라고 합니다. 예, 나이는 이제 25살이고요. 아, 그... 살렸다. 창섭이 살렸다. 아, 인정, 인정, 인정. 아, 잠깐만. 아, 인정, 인정. 창섭이 엉덩이가 살린 거? 아, 인정, 인정. 아, 이거 그냥 웃겼는데. 미치겠다, 이거. 푸니엘 했나요? 아, 저 한 거 아니에요? 했어? 어 잡혔다 잡혔다 푸니엘 잡혔다. 아 저 벌써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드려야죠. 푸니엘 아직 자 푸니엘이 마지막이네. 저 그냥 실패할게요. 아 실패하면 벌칙이 푸니엘.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그거 할리우드 진출해야죠. 푸니엘. 어 한다 한다 푸니엘 한다 한다. 어떻게 해야 잡아주세요. 아 너무 쎘는데요. 앞에 다 너무 쎄가지고. 아 예 네. 네. 멀리서 와서 괜찮아요. 푸니엘 호응을 많이 푸니엘 호응 많이 해줄게 진짜. 호응 많이 해줄게 진짜. 호응 많이 해줄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푸니엘 감사 인사 갑니다. 푸니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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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아 진짜 푸니엘 너무 웃겼어. 아 나 진짜 내 쪽 웃음.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네. 아 자. 네 여러분들 어쨌든 아 뭐 예 천신만고 끝에 네, 자, 우여곡절 끝에 인사하면서 네. 아 조는 컨셉. B2B 사실 또 주사 아, 체크. 네. 또 김현증 또 네, 이게 가족에 계신 분들은 사실 위험할 수가 있어서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저희 근데 네. 저희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네네. 지금 4만 8천 분 벌써. 네. 아 그럼 이 4만 8천 분과 함께 멜로디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4만 8천 분의 이름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어 확실해요? 예, 배소아, 이해담, 임성은, 김소연, 은지, 변지영, 한지원, 임윤서, 인사를 드려야죠. 인사를 드려. 인사 언제? 힘냉, 뿌니뿌니. 안윤지, 안세현, 오윤정, 지다빈, 하은채, 김민서, 김혜서, 곽하랑, 혜준, 초롱, 좋아요, 진자, 임재희, 자, 창서바, 이거, 귀여워 이거 끝날 때까지, 안 끊을 때까지 김지현, 임지윤, 네, 4만 8천 분을 하기 때문에 자, 박태정, 정소희 4만 9천 분으로 늘었어요. 4만 9천 아, 분이요. 네. 성재가 부르는 속도보다 더 빨리 느네요.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잘 보시고 신선미 안녕하세요. 박소연님 안녕하세요. 문정현님 안녕하세요. 김소정님 안녕하세요. 은성님 안녕하세요. 김하나님 안녕하세요.
황채연님 안녕하세요. 윤솔님, 윤수일님 안녕하세요. 조은서님 안녕하세요. 네. 손희아님 안녕하세요. 근원님. 어? 아, 근원? 이름이 근원이시네요. 아, 네. 아, 좋아요. 좋은데요. 자, 자 반갑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요 저희 사실, 출첵은 네. 이미 뭐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뭐 완벽하다시피 끝낸 거 네, 계속 같은데. 막 이따 또 출첵 시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진짜 많이 분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5만 명이 또 지금 함께 하시는 거니까 네 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수면 유도 방송 아 제대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도. 자 그러면 하. 오늘로 84번째 밤을 맞은 눕방. B2B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이제 시작이요. 네. 아 이제 시작이요? 네. 아, 네. 효과. 예. 현식 씨 네. 시작해 볼까요? 네. 호롤롤로.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앨범이 6월 18일에 공개가 됐고요. 또 얼마 전에 멜로디 여러분 덕분에 1위도 했잖아요.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많은 사랑, 너 없인 안 된다를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나 감사한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있고요. 뭐 멤버들도 혹시 뭐 더 이제 감사하구나,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또 있나요? 아, 저는 멜로디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를 때. 아, 떼창아 없이 안 된다, 안 돼! 이거. 아, 또 응원도 같이 해주시고. 진짜 저도, 사랑받음을 이렇게. 저도 비슷한데, 저희가 만든 이제 응원법을 또 네. 민혁이 형하고 다 신경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든 거를 팬분들이 좀 특이하고 복잡하잖아요. 저희 응원법이.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닌데, 그거를 또 완벽히 또 숙지를 해서 와주셔가지고 네. 즐겁게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힘든 응원법인데, 새벽부터 나와서 B2B가 힘낼 수 있게 힘찬 응원을 해주신 거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아, 뭐 한 말 또 한 건가요? 이룬 씨가 방금 앞에서 한 말인데. 지인들에게 야, 노래 나온다고 연락 올 때. 아, 저는, 아 네. 민혁 씨가, 민혁 씨가 감사한 부분을 왜 본인이 감사해야죠? 제가 별, 예. 아, 근데 이거 다들 느끼지 않나요? 아, 그, 아, 네, 아 네, 우리가 네, 사전 인터뷰 한 거구나, 우리 이거. 맞아, 맞아. 주변에서 이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네. 뭐 길거리에서 네. 나온다. 아, 특히 아, 그리고 저는 화장품 파는 데서 많이 나온다고. 예, 예, 예. 그리고 네. 특히 K-POP에 별로 관심 없는 친구한테 노래 좋다고 연락 왔었을 때 그게 감사한 거 같아요. 푸니엘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 네, 저 그렇게 느꼈어요. 아, 성재가 친구들. 푸니엘 네. 원샷 좀 네. 받게 제발. 아 여기요. 아, 에프젤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 네, 저 네, 지나갔습니다. 네. 아, 아 어쨌든요. 그리고... 네, 현식 씨. 뭐, 저거 읽으면 돼, 푸니엘. 응. 어때요? 아 현식이 형과. 저는 요즘 그 K-POP에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아. 연락 와가지고. K-POP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봐요. 아, 네, 맞죠. 왜냐면 네. 제가 해외. 아, 해외 친구들이 많다고. 아, 해외 친구들이. 네, 해외 친구들까지. 아, 예. 해외까지 다 그 소문 났다고. 아, 소문 났다고. 아, 가만히 있어, 형한테 이상한데. 야, 은강 씨. 네네. 어떤 게 좀 감사드리고죠? 아, 뭐 여러 가지 다 감사드리는데. 네. 어쨌든 뭐 아까 뭐 1위도 하고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원 차트에서 일단 계속 상위권에 있는다는 그 자체가. 그쵸. 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죠? 보람차고 정말. 음악을 우리가 열심히 한 보람도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구나 생각 듭니다. 제일 감사하죠.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사랑받는 순간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또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멤버들이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대 위에서 실수도 하기도 했는데 네. 멤버들의 실수도 좋고 이번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이거 뭔지 알아요? 발카락 하트. 지금 B2B에 아, B2B 지금 갑자기 지금 실검에 B2B 올라와 있다고. 아 진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댓글에 그렇게 남겨주셨는데? 진짜요? 네. 멜로디 거짓말 안 해요. 아 진짜인가요? 와 감사합니다. 확인이 필요한데. 그리고 은강이 다리털에 모기 끼었냐고 물어보는데. 아 이거 진짜인가 보다. 아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모를 하다 말아가지고요. 어 이상해. 네 듬성듬성하네요. 아니, 듬성듬성합니다. 아 실검 팔이 진짜 있다고. 아 진짜로? 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다. 아 B2B의 아, 정말 눕방. 감사합니다. B2B의 눕방. 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검은 팔이에 5만 6천 분께서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멤버들의 실수도 좋고 이번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 네. 예, 생각나는 거 네.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하나 생각이 네. 났어요. 하나 예. 생각났어요. 예. 그 이승기 선배님께서 예, 예. 인기가요에 인기가요 때 예. 도시락을 도시락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예. 예.
아 맞아 승기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승기, 같이 먹은 기억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오늘 샵에서 이승기 선배님 뵀거든요. 저는 아, 그 진짜요? 예. 저는 하와이안 룩으로 예. 그 대기실에서 도시락 같이 먹었을 때 가리시. 자, 그러니까 승기 형이 이제 그 집사부일체 촬영할 때부터 네네. 이제 컴백한다고 하니까 대기실에 도시락이라도 보내주겠다고. 아 진짜 감사하다. 아 역시. 그때 먹은 도시락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그러니까. 네, 진짜 고가의 네. 도시락을 먹고. 이승기 선배님 샵에서 계속 여러 번 마주쳐놔요. 오늘도 뵙거든. 대박 샀고. 같은 샵이죠. 예. 네. 아 멋있어. 아, 너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승기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기 형 이렇게 티내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승기 형 고맙습니다. 이참에 우리 이승기 선배님도 실검 한번 다시 오늘 또. 여러분들 이승기 이승기도 이승기 도시락 이승기 도시락 네, 이승기 도시락으로 예. 깜짝 놀라시겠는데 네 이승기 검색 부탁드립니다. 이승기 B2B 연관지어서 네. 사람들이 궁금하게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이제 음악 거기서 하와이안 룩으로 무대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아, 예, 음악 예. 거기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발도 이제 샌들이나 뭐 이런 걸로 네. 무대를 했었는데 네. 생방송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 샌들이 이제 고정 클립이 무대 중에 헐거워진 거예요. 팬들이 예? 팬들이 샌들에 그... 있는 그 이제 아, 샌들이... 사이즈 고정을 하는 그게 아, 예. 버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헐거워져 가지고 무대 위에서 계속 벗겨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경을 하도 쓰다가 안무를 틀렸는데 하필 그때 저를 딱 잡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안무를 틀린 아... 모습이 네, 생방송을 탔다는 게 아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아,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아, 뭐 저는 뭐 예, 네. 저는 뭐 늘 완벽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네. 예, 저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실수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아 맞아요. 네, 저도 이거는 밝혀야 되는 예, 문제일까요? 예?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이룬 네. 창섭이 형에게 물어봐 주세요. 현식 창섭이 형의 말할 수 없는 비밀. 아! 아! 이거 뭔가요? 예. 예, 제가 그 저는 창섭이 형은 진짜 그, 네. 저기 그 인기 있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 저 혼자만 이어 마이크를 차는데 생방송인데 턱에 대고 노래를 해 가지고 아~ 마이크를 아유. 턱에다 네. 마이크를 턱에다가 이렇게 네. 이 네. 아직도 네. 창섭이 기면증 출첵 아, 중이냐고 네. 댓글에 또 많은 분들께서 예. 좋아하십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진짜 근데 창섭이 형 그 머리는 일부러 그 뻗친 거예요? 컨셉한 거예요? 컨셉. 와 진짜 진짜 찾아 제가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여러분 아까 준비할 때 바로 내가 방금 자다 일어난 것처럼 제발 내 머리를 망가뜨려 달라고. 네. 아, 자 어쨌든 간 직업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네. 이제 네. 자러 온 거잖아요. 자다 일어난 거 아니죠? 아 근데 원래 자. 누워 있으면 되니까. 아 이제 멜로디 분들은 저희 무대도 궁금해하고 기다려 주시지만요. 무대가 아닌 대기실 같은 곳에서 어떻게 저희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죠? B2B의 대기실 저희 뭐 하면서 보내나요, 이룬 씨? 저는 일단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누가 먼저 노래를 시작을 해요. 네네. 그게 보통 창섭이 형이나 네. 창섭이 형이 보통 이제 거의 한 노래를 아, 먼저 시작하죠. 팔할은? 네, 팔할은 거의 팔할은 이제 창섭이 형이 노래를 시작을 아니요. 해요. 아니, 왜냐면 창섭이 형이 네네. 그 목이 쉽게 잠겨요. 그리고 자주 졸기 때문에 노래를 네.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한 명이 시작하면은 그걸 갑자기 다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옆에서 화음 들어가고 네, 뒷부분 들어가고 네. 하면서 노래를 완곡할 때까지 쭉 부르다가 네. 적당히 시끄러워지면 다시 잠잠해지죠. 네. 그러고 있다가 창섭이 형이 잡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다시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어쨌든 목이, 네. 목을 품으면서 노래를 네. 하는 노래를 많이 하죠. 진짜 많이 하죠. 아주 시끄러운. 예. 네? 그런 현식 씨? 하모니가 들려지고. 예. 네? 대기실에서 뭐 하냐고요? 네. 저요? 네. 저요? 네. 현식 씨요? 아, 저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냐고요? 아니면 B2B가 뭐 하냐고요? 원샷 잡으려고요, 현식 씨. 현식 씨는 뭐 저는 근데 진짜 네. 맨날 똑같아요. 영상 보거나 아니면 휴대폰 게임 좀 하고 일단 음악 듣고 끝. 근데 보통 이럴 거 같아요. 그렇죠, 다 네. 비슷비슷하죠. 뭐 사실. 네.
뭐 푸니엘 씨도 비슷하고 그죠? 네, 스태프분들이랑 놀고. 네. 아 근데 요즘 뭐 저희가 아니면 뭐, 아, 그 승기 형이 보내주신 네네. 도시락 있잖아요. 네네. 막 그런 것처럼 약간 특별한 거를 먹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 아 대기실에서? 네. 아니, 대기실에서는 아닌데 그것보다도 네. 저희가 이제 방송사별로 특별히 항상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위, 그 지역별로 예. 맛집들이 있어. 맞아요. 꼭 여기 가면 이건 먹고, 맞아요. 여기 가면 이건 먹고, 약간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데크 뭐 냉면도 저희가 즐겨 먹는 그쵸, 맛집 맞아요. 냉면 먹고, 칼국수도 맛집 있고. 칼국수 사고 네, 다 있죠. 예. 어쨌든 칼국수. 근데 저희가 진짜 메뉴 통일이 잘 안 되는 편이죠. 예. 지금 우리 정도면 잘 되는 편인가? 매우 때. 아니야, 근데 지금 먹고 싶은 것도 다 다를걸? 지금 먹고 싶은 건 뭔데? 떡볶이. 나 카레. 치킨. 치킨, 형. 나 카레. 나 회. 형 회. 푸니엘 형은 피자. 땡기는. 아, 이른이 그래. 형은 햄버거. 나는 뭐 햄버거. 네, 자 이제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갑자기 혼란스러워.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자 노래를 들려드릴 시간이 있는데. 들려준 적 있어요? 들려준 적이 있어요? 한 곡도 들려드릴 것 같은데. 아 정말 티내지 맙시다. 뭐, 아 너무 시끄러워. 지금 첫 노래인가요? 예. 아, 첫 노래죠. 첫 노래죠. 아, 수면유도 아니 아까 보니까. 아니 돌면서 잠깐 꿈을 꿨어요. 아, 예. 아 역시 네. 진짜로. 진짜 리얼이었구나 출첵할 네. 때. 자. 네. 어떤 곡인가요? 자, 여러분 B2B의 너 없이는 안 된다 들려드릴게요. 같이 들어요. 같이 들어요. 같이 들어요. 야야. 야야. 오케이 넘어갈게요. 아 지금 댓글에 저 어디 갔죠? 핸드폰? 아 여기 있는데 아 진짜요? 잠시만 이게 진짜인가요? 댓글에 다른 가수들이 오빠들 옆방 안 쓰고 싶대요. 누가 그래요? 자 누가 그래요? 자가냐 누가? 이거 우리, 누가 그래요? 우리 후배 그룹 중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우리 앞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 내 생각에 뉴스트야 뉴스트. 아 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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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트 우리 뉴스트인가요? 아 요새 한거 같이 하죠. 네. 아 맞아 한번 옆방을 쓰긴 썼긴 했어. 맞아 저기 영중에서 쓰고 썼는데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목을 춘드라 우리 옆 대기실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옛날에 그 누구지? 아 누구 팀이었지? 대기실 벽서기에 두고 노래 배틀한 적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니 인피니트 옆에 인피니트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목을 풀면서 노래를 했는데 따라 부르면서 우리 우현 씨가 맞아. 아 이번에도 야 같이 따라 부르고 와 너무 웃겼어. 이번에도 옆 대기실에 샤이니 선배님들 계셨는데 아마 그 민호 선배님이셨을 거예요. 노래 부르시는 거 제가 뒤에 따라서 불렀는데 또 이제 바로 이제 답가를 또 답가라기보다 이제 연결해서 서로 부르는 식으로. 아 이제 대기실 이게 바로 그 네. 이게 그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음악의 힘이죠. 아 댓글로 자, 지금 댓글을 쭉 읽어볼게요. 녹방 끝나면 네. 뒤에서 피 나실 것 같다고. 벽 하나를 둔 우정이랄까 우정. 피가 왜 날까요? 일단은 좋은 이비인후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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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아우. 아 우정? 승기 씨? 그거 잡혔길래 했어. 아 그런 거요? 자, 아 노래. 아 팬 많은 댓글 분들이. 노래 들으면서 시끄럽게 떠는데요. 네, 그럼 저희 좀 조용히 있죠? 아니, 사실 이거는 많이 들었으니까. 네. 응원법 잘 잘 보자 이거. 이번 주에 들을 수 있고 많이 들었으니까. 나와나. 아 지금 댓글로 팬들이 점점 응원법을 댓글로. 아 응원법을 들어야겠다. 응원법을 해봐요. 안 돼. 난 너. 왜? 너야 당연히 You and me I can live 이제 잠시만요 두근두근 구름구름 아 지금 네네. 우리 귀도 문제인데 네. 저희 대 멜로디 분들이 멜로디 귀도 문제인데 오디오 감독님 귀가 많이 걱정되신다. 아이고 아유 저 죄송합니다. 네, 아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섭외했을 때부터 그런 상황을 이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지고 일단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눈이 마주쳤거든요, 사실 감독님하고. 네. 예, 미소를 정말 네. 정말 그 푸근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장섭이 형 방송하기 싫죠?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진짜 눕방에 걸맞는 컨셉을 잡고 있는데요. 어, 은광이 형은 지금 진짜로 지금 네. 아, 네. 지금 수면 양말을 손에 장갑처럼 끼고. 네. 예. 하트. 야. 아. 자, 장섭이 일어나. 네. 끝났어, 끝났어. 자, 아, 여러분, 다들 이제 다시 집중을 해주시고요. 집중. 네. 네, 지금부터는 앨범 얘기 말고 주제를 네. 하나 정해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할게요. 좋아요. 이게 좀 재밌었겠구만. 예. 오늘 B2B의 눕방 주제는 지금 시기가 되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김없이. 네, 바로 휴가. 휴가입니다. 아, 휴가. 휴가. 아마 뭐 벌써 휴가.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맞아요, 계획하신 맞아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이게 학생분들은 여름 방학이 있고 뭐 직장인분들은 휴가가 있기 때문에 이 휴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어디 맞아요. 근데 꼭 뭐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집에서 푹 쉬는 것도 또 휴가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뭐 좀 밖으로 나가는 뭐 피서지라든가 이런 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혹시 다들 본인이 생각했을 때 휴가가 휴가 가기 가장 좋은 뭐 그런 시기가 있다면 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건 8월 장마가 끝나고 뭔가 마지막 여름 무더위를 약간 즐기는 비를 다 그치고 아 비가 다 그치고 그렇죠 이제 뭐 장마 시즌이 역시. 끝나고 한 7월 말에서 8월 중하순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딱 피서지 즐기기 딱 좋은 날씨죠. 네. 맞아요. 저는 더운 계절에 시원한 나라로 가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 지금 같은 날 그냥 뉴질랜드나 알래스카는 어때요? 어우. 네. 알래스카도 가보고 싶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운 것보다는 좀 시원한 게 좋아서 근데 저는 반대로 한국 여름에 아, 한국 겨울 때 여름인 나라로 가는 걸 좋아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제가 예. 한번 그려본 적 있거든요. 예. 겨울에 뭐 하는 거야? 머리에 띄운다고? 겨울에 저도 이제 더운 나라에 간 적이 있는데 예. 오, 거기 더운 나라가 저희 한국의 겨울 시즌에 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따뜻하고. 단점이 있는데 예. 까매서 타서 이제 겨울을 보내야 돼. 까매져요. 뭐 저는 저는 휴가는 딱히 뭐 계절 상관없이 그냥 휴가 가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푸니스러운 답변이었고 네. 언제든지. 아 제가 좀 현실적으로 좀 보자면 스케줄이 일주일 이상 없고 또 그 또 다른 갑자기 비상시 스케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딱 시기 있어요. 1년 중에 잘 찾아보면 그런 시기가 네. 있습니다. 아, 사실 뭐 저희는, 네, 저희는 특성상 네, 저희의 네. 입장에서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 네. 그 시기가 여행 갈 시기다. 또 각자가 이제 네. 이제 스케줄 짜기 나름이잖아요. 네네, 직장 그러니까요.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뭐 휴가 가기 좋은 시기나 계절은 잘 모르겠고 가기 좋은 시기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좀 지쳤을 때. 약간 그럴 때 가면은 좀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 에너지 재충전이랄까요? 그러면? 예, 그 여행이 주는, 휴가가 주는 그 에너지가 예, 있잖아요 예. 새로운 충전, 리프레시 형 그 아이돌 버전으로 휴가 어디 가고 싶어요? 예? 휴가 언제 가고 싶어요? 아이돌 버전으로 아이돌 버전이요? 네 저는 멜로디가 보고 싶을 때 멜로디 시간 날 때 은광 씨, 네네. 그러면 본인이 가봤던 휴가 장소 중에 가장 좋은 곳, 딱 한 저는 곳. 진짜 형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어디요? 일산 킨텍스 공연장이요. 진짜로. 난 그때 콘서트가 휴가 같았어요. 아 그럼 맨날 콘서트 해요? 1년 365일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여름에도 네. 꼭 휴가를 그런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요. 싱가포르. 아. 싱가포르이 진짜 이번에 또 혼자 갔다 왔잖아요. 예. 네. 아니 저 그 제 학교 초등학교 친구랑 갔다 왔는데 아, 좋아. 그러면 우리 이 얘기 말고 멤버들에게 특정 네. 멤버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휴양지 있으면 네. 추천해 주시다. 우리 어때요? 아, 그래요. 멤버들끼리 추천. 예. 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요? 푸니엘 씨. 네. Yeah, your child?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요. 이제 미국에 있었던 친구들 이제 많이
가서 너무 좋다고 하고 사진도 보면 진짜 좋은데 캔쿤! 캔쿤! 캔쿤이 어디 있는 거죠? From Mexico? Yeah! Mexico? Yeah! Espanol! 아 진짜요? 아 이번에 캔쿤 가서 찍은 거예요? Yeah! 아, 브레퍼치?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생각난 게 문광이 형이 휴가를 이제 정글의 법칙을 한 번 더 다녀오는 게 아 캔쿤 베이비? 힐링 되는 거죠 진짜로 네. 좋습니다 네. 아 민혁 씨는 어때요? 네.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푸니엘 이제 고향에 누구든지 한번 가서 시카고 푸니엘이 좀 나고 자란 그런 고향의 그런 느낌을 한번 같이 느껴보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더 끈끈해지고. 그럼 17년 휴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번씩 가면 안 돼? 푸니? 진짜. 푸니 군대. 뭐 어디든. 좋죠. 네. 그래요. 그래요. 저 뭐 어떻게 뭐 시간 내서 가면은 너무 그러면은 좋겠어. 시카고에도 식스 플래그 그거 괜찮다. 리얼리티를 푸니엘 형 집에 가서 자는 거야. 야, 너무 좋다. 오! 푸니엘 형 대박이다. 푸니엘 형이 살아온 거를 푸니엘 형이 살아온 그 환경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지내보는 거야. 와, 야, 너는 하자. 진짜 머리가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은 거냐? 이거 V앱 쪽에서 아, 좀 그 해주세요. 진행 좀 해주세요. 네. 와, 네. 진짜 너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 그거야, 나 그거야. 그거 멜자랄. 뭐야 그게? 멜 잘하는 아니 멜로디 잘하는 사람. 멜론 잘 먹는 사람. 어. 멜론? 오케이. 맛있죠. 다음 질문. 아, 다음 예. 저는 제가 추천을 좀 할게요. 예. 은광이 형한테 아, 저요? 꼭 영국에 한번 다녀와 보라고 하고 싶은 게 은광이 형이 유럽 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 아. 유럽을 I want 아직, to go. 아직 안 가봤다. I want to go Europe. 에이, 어, 지금 되게 그 포레스트 검프 영국이 이제 이 아, 유럽 문화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진짜.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아, 그런 박물관이라든가 예, 박물관 그런, 가는 예, 거 너무 좋아요. 그런 문화 같은 거를 진짜요?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여행을 시작을 만약에 한다면 스타트로 영국을 먼저 해가지고 예, 갔다 오면은 가자!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와, 아, 대박이라고. 저는 은광이 러시아에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러시아요? 네. 왜 거기는 러시아? 추워서 벌레도 없고 아... 여행하기 좀 편할 것 같지 않나. 아... 벌레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은광이 형 추운 걸 싫잖아요. 나 근데 추운 거 너무 추운 거 너무 힘들어. 난 여름이 더 추워. 예? 뭐라고요? 실내 그 에어컨 아, 때문에. 맞아요. 공감, 아, 공감해. 반팔을 입으니까 추위 많이 타는 저도 여름에 그래서 공감합니다. 긴팔을 항상 입어요. 챙겨 다녀야겠어. 네. 저는 은광이 형, 저도 은광이 형이 네. 유럽 쪽 여행을 네. 가는 거를 진짜 추천해요. 아, 다들 외국, 나를 외국물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오케이. 네. 오케이. 그 에비앙, 야. 에비앙 먹거든요. 아, 예, 그거 외국물이죠. 그러니까. 네. 자, 외국물이죠. 외국에서. 다들 이제 해외를 추천하는데 저는요, 용인의 자랑. 용인 민속촌을 추천해드리고 싶다, 여러분들. 아, 한 번씩 다 가봤죠, 우리는. 솔직히 안 가본 사람 있습니다. 아니, 푸니엘 안 가본 사람이요. 가봤습니까? 가보죠. 푸니엘 형 안 가봤을 수도 있겠다. 푸니엘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민속촌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용인에 있어. 그래서 축하해요. 어? 어, 예? 나도 시카고 갔대. 용인에 그 큰 놀이동산도 있잖아요. 저 거긴 가봤어요. 그 형 나한테 5년 전부터 가자 그랬는데 딴 내가 딴 데예요, 근데? 가자, 가자. 네, 아무튼 민속촌에 갔어. 거기서 휴가를 보내라. 아, 한국의 문화도 민속촌이 공부하고. 민속촌이 도시 이름인 거예요? 아니, 아니. 그 뭐지, 그 도시래. 그. 민속이 옛날 근데 요새 백성민 민속촌에 가면요. 속 맞나요? 민속촌에 글쎄요. 가면 있잖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요새. 예. 민속촌에서 아니, 볼거리도 많고 예, 막 하잖아. 그 한국 옛날 그 문화 테마 있는 거예요. 역할을 맞아. 담당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다양한 직업군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맞아, 실제로 맞아. 역할극을 하신다고 예, 그 시대 역할극을 진짜로 하신다고 해요. 길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하고. 어? 예. 나 가보시면은 굉장히 또 새로운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가본 거 같아요. 아, 가봤어? 심지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은광 씨 추천을... 단독으로 이제 그 또 네. 이제 V앱으로 민속촌에 가서 체험하는 거를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추천해 멤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휴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 사실 먹는 게 1순위죠. 여행지에서 그렇죠.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한식의 식자가 그쵸. 먹을 식이죠. 네. 네? 아, 네. 건물현 먹을 그만큼 먹을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먹어봤던 것 중에서 정말로 추천해주고 싶은 휴가지 베스트 음식 3를 꼽는다면 이거 재밌겠다. 저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음식보다는
이제 특정 휴가지에 가면 꼭 거기에 어울리는 그 맛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것들을 이제 잘 조사를 하고 가서 먹어보고 맞아요. 또 이제 또 특산물이라던가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유명한 술, 술들이 또 있어요. 하나씩 꼭. 맞아요. 그거를 한 번씩 먹어보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피츠? 그것도 외국 술이죠. 예. 예, 그것도 외국 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트나베 워낙 좋아하는 건 많이 알고 계시고 일본의 모트나베 그리고 그 홍콩에 갔을 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아기 돼지구이가 있어요. 오, 애저, 애저. 애저, 아 맞아, 애저, 애저. 그거 진짜 애저. 예? 네, 아. 예. 그 애저가. 가짜 애저는 아니겠죠. 예, 예. 그 애저 아기 돼지인데 통으로 그걸 구워주는 거야. 근데 진짜 표면은 우와.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또 부드럽고 노릇노릇한. 아, 그거를 이제 찰밥이랑 같이 먹는데 우와. 진짜 맛있어요. 그거랑 이제 한국의 양대창. 그치. 나는 싱가포르의 칠리 크랩이고요. 칠리 크랩. 네. 그리고 뉴욕 그 우리 뉴욕 갔을 때 쉑쉑 버거라고. 네. 우리 어디 공원 센트럴 파크 앞에 한국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 뉴욕 공원에서 공원이 어디였지? 센트럴 파크겠지. 센트럴 파크. 아, 센트럴 파크 근처에. 어머니 아버지 파크. 센트럴 파크 구경 중에. 센트럴 파크 근처에겠지. 센트럴 뭐야 나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뭐야 아니,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붙죠 당연히. 그 센트럴 파크에 있는 쉑쉑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있지만 어떤 공원 앞에 있는 그 버거집인데 줄 서서 먹는데 센트럴 파크 진짜 맛있었고. 센트럴 파크 아니었던 거 같아. 거기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사실 아니었어. 네 아무튼 아니었답니다. 네. 그 호수공원 모르겠어요. 그 일산.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의 흑돼지. 아 흑돼지 맛있죠. 최고죠. 흑돼지 맛있지. 근데 나 진짜 왜 이렇게 부었어? 형이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안 좀... 부어 있는 시간보다 부어 있는 시간이 사실 좀 더 많아요. 그렇게 누워 있는데 안 붓는 게 이상해요. 오 잘 생겼어. 현식 씨는 현식이 형은 또 저는 최근에 다녀왔던 스페인에서 타파스. 타파스. 대박. 타파스. 타파스 베이비. 타파스가 종류가 어떤 음식이죠?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뭐 어떻게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타파스라는 게 있고요. 뭐 혹시 막 볼 같은데 크게 막 받아 먹는 그런 음식인가요? 스페인은 그렇게 먹던데. 뭐야 뭐야? 뭐야? 타파스. 그러니까 타파스를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지? 타파스가 타파스야? 그거 약간 그 붙이는 파스는 아니죠. 아, 타는 파스인가요? 야, 아무튼 타파스 종류가 그죠? 많아요, 되게. 그리고 독일은 그 학센이라고 학센. 네, 그 족발인데 독일 족발이에요. 진짜요? 독일 학생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나요?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메뉴가 학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서 좋아하는 게 또 있는데 보말 칼국수. 아 보말 칼국수. 네. 어떤 게 들어간 칼국수죠? 보말이 들어갔죠. 아, 보말이 들어가요. 보말이 뭐야? 보말이 뭐예요? 조금 작은 소라. 그 보말이 뭐죠? 그 뭐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아, 해산물인가요? 해산물인데 해산물. 보말 칼국수 집에 뭐 성게 칼국수도 있고. 좋습니다. 분일 형. 아, 네, 요새 그 인터넷이 이제 잘 돼 있잖아요. 발달이 많이 돼 있죠. 네. 네. 어떤 나라 가든 이제 그 인터넷에 맛집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거의 탑3 뽑으면 아마 될 거예요. 네, 베스트 3 뽑기 네. 힘듭니다라고 네. 사전 인터뷰에서. 아,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들으나 마나네요. 자, 은강이 형은 네. 아, 이거 나쁜 얘기는 아니고. 예. 저는 탑3 정확히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본에서 카니 샤브샤브. 카니 더라끝 개. 개 샤브샤브. 한국에서는 사실 찾기 힘들죠. 네, 카니 요리. 있어요? 카니 있는데요? 어, 예? 있어요. 한국에도 당연히 찾아. 그러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죠? 아니, 접할 수 있어요. 접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짜 29년 살면서 아직 여기보다 맛있는 부대찌개를 먹은 거. 거기 형의 집 앞에. 어? 형님 집 앞에 우리 나 저번에 잤었을 때 간대. 그건 감자탕 집이고. 아 그래요? 그거 말고 용인의 대성 부대찌개라고. 예. 진짜 여기는 다 데려가고 싶어. 거기 대성했겠네요. 특히 현식이는 거의. 진짜 데려가고 싶어. 대성했어요? 네? 그 부대찌개. 대성했죠 지금. 그러니까 예약해야 돼. 아무튼 에버랜드 놀러 오시면 꼭 한국 민수촌 놀러 오시면 꼭 드셔보시고요. 아 용인 홍보대사. 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아 지금 열심히 해서. 용인 스테이트 오브 네. 마인. 자. 네. 그다음에 한번 친구랑. 또 행성에 한우를 먹으러 그냥 간 적이 있어요. 행성에.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일단 아니, 가격도 행성 한우 하는 게 아니죠. 그쵸? 가격도 이제 정육 식당으로 해서 맞아요. 저렴하고 네. 직접 바로 정육 식당이라서 바로 구워 먹고 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맞아요. 막힙니다. 그 한우를 싸게 한우를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먹고 싶다면 정육식당에 가서 먹는 게 좀 좋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아, 저 한 게 생각났어요. 뭐죠? 그 시카고에 와우. 이거 시카고에만 있는 거더라고요. 정말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뭐죠? 피자 퍼프라고 피자 퍼프? 피자 퍼프라고 있는데 그거 약간 피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피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야, 약간 튀긴 너무 말고. 약간 튀긴 느낌인데요. 피자를 접어서 와 피자 튀긴 약간 그런 느낌. 맛있다. 아 약간 브리또나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이제 진짜 맛있어요. 그거 시카고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그거 방송에서 그걸로 먹으러 가면 되겠네. 피자 퍼프.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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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퍼프. 리얼 이제 딱 담으면 되겠네. 행복하네. 맛있겠다. 네. 아, 저는 예.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네. 음식이죠. 네네. 뭐죠? 맥날드. 아. 피앙헛. 아. 그리고 콜라. 아. 근데 정말 어디 여행 가서 like. 여행 갔을 때 한 번 정도는 네, 뭔가 진짜 먹게 돼. 왜냐면은 이거를 안 먹으면요. 예. 이거 이 패스트푸드를 안 먹으면요. 해외에 나갔을 때. 네. 몇 개 굶을 수도 있어요. 먹을 게 생각이 안 나서. 아, 그쵸. 사실 예, 다른 생각, 먹을 게 생각 안 나고. 그리고 좋은 게, 예. 재밌는 게 정말 그 나라마다 패스트푸드 맛이 조금씩 맞아, 다르고 맞아. 메뉴가 나라마다 다르고. 맞아, 맞아. 메뉴도 조금씩 그 재미도 있죠. 네, 그런 재미도 있고. 네. 예. 자, 그러면 이 재미를 이어서 네.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 정말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이번 곡은요. 재미를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스프링? 스프링 다음 뭐죠? 서머. 여름이니까요. 제목부터 이 썸머가 느껴집니다. 썸머 아니죠? 썸머. 썸머. 썸머요? 썸머 아니요? 썸머. 썸머요? 썸머. 썸머. 에이, 거짓말이지. 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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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머는 약간 영국? 진짜로? 썸머. 오케이, 그럼. 썸머.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가리. 그럼 영국도 그렇게 발음 안 해요. 썸머. 썸머.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B2B Summer Romance. Listen, listen. 지금 같이 들어요. 폭풍 진행. 진짜 진행력이 예, 아 대단합니다. 나 방귀 연습해야 된다고. 아 진짜 지금 같이 들어요? 아 옆에서 하는 말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 불도저 저희 방도저 네 필요합니다. 네. 아 오랜만이네요 이 노래. 그냥 오랜만이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질문 하나 있는데 녹방할 때 화장실은 못 가나요? 가도 되죠. 저도 지금 조금 살짝 아 가도 됩니다. 아 근데 다 같이 갔다 오면 좀 그러니까 순서대로 좀 네. 가는 게 나을 아 노래 나올 때 가요. 노래 나올 때. 아 노래 나올 때. 아 노래 나온 동안 간다. 자 뭐 빨리 후탁 아 다녀오세요. 후탁 뒤로 오세요. 네 마이크 조심하시고요. 진짜 잔 것 같아. 마이크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게 어디선가 침냉이잖아요. 마이크 조심하세요. 소리 들어가요. 댓글 읽어볼까요? 댓글요. 와. 서머러맨스 짱이다. 아, 너무 빨라요. 지금 8만 3천 분이 들어와 계시고. 너무 빨라서 못 읽겠어요. 우왕 서머러맨스. 하친의 4천만 기사. 트랜스피드. 서머러맨 기대초. 서머러맨스 서오빠. 이름이 영서름 좋아. 다이너를 좋아해서 이름이 아영생 최고. 서오빠 나 음악 시간에 광디. 서머러맨스 서빙 광디. 노래 진짜 좋아요. 사감 진짜 잘 받았습니다. 아, 괜히 준 것 같아. I don't feel sleepy at all. 와 근데 진짜 눈 감긴다. 가뜩이나 오디오가 쉬지 않는데 노래까지 나와서 현식이 잘못 탐난대. 그래요? 예. 재질이 좋아요. 실크여가지고 가요. 사실 여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근데 네가 내 여름이라서 좋아. 이번에도 노래 들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재질이 너무 좋아요. 부들부들. 우리 명작은 하나지 바다 냄새와 해바라기 모두 꺼놓지 Get easy 설레는 여름밤 너와 나 잘 자 우강이야 안 올라가요 또 여름 연기쇼와 모래 위에서 아 댓글로 몇 시에 자냐고 오빠들이 아 저희요? 장사비 네. 잘 자 몇 시에 자요 다들? 장사비 잘 자 예? 네? 저 요새 낮낮이 바뀌어가지고 한
일찍 자면 한 3시인 것 같아요. 일찍 자면. 아. 진짜 일찍 자면 3시. 아이고. 평소에 이제 비활동기에는 저희가 컴백 전에만 해도 해 뜨고 자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죠. 저희가 조금 리듬이 뭐 규칙적이지는 않죠. 네. 저희 생활 리듬이. 와, 몸이 상해. 그렇지만 멜로디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B2B. 예. 건강 잘 챙겨야 돼요.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들. 좀 저희가 생활 패턴이 불규칙적이긴 하죠. 잘 챙겨야 돼. 진짜 힘들어, 힘들어. 불규칙한 게 참 이게 힘든. 맞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잠은 규칙적으로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시부터 2시까지가 잠 제일. 네. 불규칙한 거에 걸 받아들이면은 그게 규칙인 거예요. 어? 규칙은 그래요. 와, 진짜 멋있는 말이다. 규칙은 남이 아닌 네.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 저는 엄청 막 아침에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냥 내 인생이다라고 느끼면은 어. 자, 그러면은 자,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노래 들어볼까요? 아, BGM이었어요? 백그라운드로. 자, 끝났나요? 예. 아, 노래 나온지도 몰랐네. 아, 댓글 중에 오빠들 저희 노래 들으라고 틀어준 거 아니에요? 라고. 죄송합니다. 다음 노래 때는 좀 조용히 하자. 네, 저희 다음 노래 때는 네, 무조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아니, 근데 우리가 토크하는 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예, 예. 아. 예. 성재 어디 긁어요, 자꾸? 아니, 껴가지고. 자, 이제 노래가 끝났으니까 사전에 제작진분들께 적어드렸던 같은 반 친구 질문을 공개해볼게요. 아, 같은 반 친구 질문이요? 네. 다들 본인이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하시죠? 아, 너무 기억해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뭐지? 멜로디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방송 전에요,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잠깐. 재밌는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B2B 멤버들이 만약 학창시절 같은 반 친구였다면 이 멤버는 우리 반에서 어떤 캐릭터였을지 멤버들이 익명으로 적어내는 질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익명이요? 예. 자, 그거를 이제부터 익명?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익명이었어요? 네. 그냥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지금부터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들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짜 이름? 벌칙이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네. 일단 푸니엘을 제외하고 6명의 멤버들이 답을 적어냈어요. 아, 저 왜 뺐어요? 푸니엘을 왜 안 적어냈어요? 푸니엘이 되게 부적절한 답변들을 줘가지고 아, 진짜요? 답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You mistake, man. 오. 아, 장난이고요. Oh my god. 네. 아직 한국 문화에 적응 중이에요. 네. 저희 형이 네. 네. 자, 본인 뺐을 때 자기에 대한 내용이 자, 5개가 나오겠죠. 본인 제외하면 6개. 네. 네. 남이 적은 게. 네. 자, 그 5개 중에서 멤버들이 적어낸 내용 중에 포인트가 될 만한 키워드를 3개를 공개할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럼 그 키워드 3개를 듣고 본인의 내용인 것 같다 싶은 멤버는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의 힌트, 키워드를 듣고 그러니까, 내 거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3개가 등장을 하는데 네. 그 키워드가 내 거다! 그러면 저요! 그렇죠. 3개 등장?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본인을 오케이. 제외하고는 다른 멤버들은 본인이 직접 적었기 때문에 키워드를 듣자마자 누구의 키워드인지 맞출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해당 멤버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만약 제 키워드가 나왔는데 제가 헷갈려 한다 싶으면 야 이거 은근일 거 아니야? 라거나 창섭이 키워드네 라고 하면서 해당 멤버가 맞추지 못하게끔 다른 멤버를 추천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아, 예. 자, 여러분 단 손을 들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손을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네. 예. 예. 자, 사실 이렇게 다른 멤버가 맞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형 서로 네? 아, 살짝 졸립니다. 눈이 촉촉해요. 아, 다른 멤버가 이게 이유가 서로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예. 바로 벌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아, 벌칙. 일단 저희가 오 마이 갓. 꼴등에는 벌칙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벌칙을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벌칙을 아, 자, 이 벌칙이 이 끝나고 노래 듣는 3분 동안 벌칙 꼴등이 벌칙을 이제 시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짧고 굵게 뭐 이런 재밌는 벌칙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예. 엉덩이를 이름 쓰기. 예. 아, 진짜 재밌겠다. 예. 와, 진짜? 진짜 창섭이 형 아이디어 뱅크 아니야? 어, 예. 무슨 생각을 했지? 형 머리 뭐 멘사 가야 돼, 멘사. 창섭이 형 머리 뭐 같은 거야? 예. 예. 아, 뭐 재밌는 벌칙 일단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니면 네. 맞춤 이런 네. 거 있고요. 맞춤. 아니면 뭐 더워. 여섯 명 지금 맨발이잖아요. 네. 네. 저는 하나 생각났어요. 네. 눕방이니까 네. 햄버거. 노래 끝날 때까지?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아, 예. 좋지 않나요? 아, 근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놀이가. 마이크 쓸려서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마이크 쓸려서 안 돼요. 안 돼요. 마이크 쓸려서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 아, 마이크 쓸려서. 어디 감독님? 아니면 감독님이 지금. 꼴등에게 그러면 우리 꼴등이 맨발 이 옷 입고 맨발인 채로 퇴근하게 할래요? 어제 바로 출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발 싸다구 어때? 예. 어, 발 싸. 발 싸. 그 노래 동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 싸다구. 아, 발바닥에 딱밤 맞기. 발바닥 딱밤? 아, 발바닥 딱밤 괜찮다. 발바닥에 딱밤. 오케이, 발바닥 딱밤 맞기. 발바닥에 좋아. 발바닥에 딱밤을 만든다고. 발바닥에 딱을 때리는. 발바닥에 딱밤을 만든다고. 아, 그럼 때리는 사람이 손이 아니야?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이게 벌칙인지 아닌지 한번 때려보자. 한번 때려볼게. 아! 이거 벌칙. 이거 벌칙이야, 벌칙. 그렇게 아파? 그럼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맞아야 돼. 재밌겠다. 아파. 아니 그냥 뭐 여섯 명한테 맞으면 돼. 아니면 이러고 이렇게 해서 옆 사람이 해주기? 아무 소리도 안 내야 돼. 아무 소리도 안 내야 돼. 옆 사람이 때려주기 하자 그냥. 그냥 발바닥 맞기? 그래 소리 아 그래. 그래 소리 내면 계속 맞는 거야.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것도 자, 좋아 좋아. 못 맞히는 거. 일단 맞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못 맞추면 벌칙인가? 못 맞추면 벌칙인 거예요. 오 마이 갓. 자, 그럼 다들 여러분 벌칙이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아직도 아파. 첫 번째 멤버부터 키워드 3개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자, 조별 과제, 4차원, 돈. 자, 누구의 키워드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이다 싶으시면 아, 손을 조별 드시면 돼요. 뭐... 아 본인 것만 해야 돼요? 그럼 본인 것만 내가 남의 하면... 거 맞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본인이 본인인 걸 알아차려야 되는 게임이에요. 조별 과제 뭔지 알겠죠? 아, 옆에서 방해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누군지 저도 그... 알겠는데 홈을 아니 홈월 누군지 저도 아, 알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하는 거야 팀 네. 팀 홈월 나 이거 아는데 아. 이거 나도 알아. 에? 그래 이거 민혁이 형 아니야? 뭐라고? 당국대 다닐 때 뭐 이런 식으로 방해해야 되는 겁니까? 조별 과제를 해본 사람이 아 다 해봤구나. 조별 과제는 다 해봤죠. 네. 아니 뭐 학창 시절에 고등학생 고등학교 때도 하잖아요. 나는 4차원이면 뭐, 이거는 나는 돈 보니까 창섭이 형. 근데 나는 4차원이 아니야. 4차원이라는 소리 보니까 안 들어. 형 머리를 보면 4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 누구의 키워드 누구의 키워드일까요? 아니면... 아 근데 푸니엘 형이 은근 또 4차원적인 매력이 있어. 나? 아, 그래? 가끔씩. 자 이거 본인이 맞춰야 돼요. 지금 본인이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성재가 조금 4차원 아니야? 성재는 4차원이지. 난 6차원이야. 아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자, 벌어지냐? 본인이 왜 모를까요? 자, 10초 드립니다. 10초 안에 못 맞추면 일단 꼴등입니다. 조별 과제가 네, 이거 누구죠? 자, 10, 10 9, 8, 7, 6, 5, 야, 이거 나온다고? 3, 바로 벌칙인가요? 벌칙인가요? 어, 창섭이, 창섭이! 자, 창섭이 그럼 자, 창섭이 들었고요. 여기서 과연 정답을 맞췄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틀리면 둘 다 틀리는 거네? 둘 다 누군데요? 모르지. 자, 과연 정답 한번 자, 확인! 아, 창섭은 앞으로 본인 키워드가 나오더라도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형 아니라는 거네요? 자, 룰, 키워드의 룰을, 주인공은요? 룰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한 번만 손을 들 수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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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푸니엘! 아, 진짜 이러고? 잠깐만, 아니 그러면은 푸니엘도 이걸 아, 맞는 거고 나도 맞아야 되는 거야? 일단 후보 오고 나였어? 일단 푸니엘 창섭 일단 벌칙 당첨. 일단 꼴등 후보. 이거 다 맞는다 내 생각. 와, 내가 때릴게요. 손 잘못 들다가 아니 기다려봐. 이거 일단 때려. 이따가. 이따. 손 잘못 들다가. 그러니까 손도 쉽게 못 드네. 네. 같이 들어야지 같이. 이게 나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과제가 뭐야? 조별로 하는 과제. 일단은 그러면 어떤 친구에서가 멤버들의 대답을 공개할게요. 자 공개합니다. 조별 과제를 내주면 이게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은 학생. 아 맞아 맞아. 푸니엘 푸니엘. 수업 시간에도 악력기로 운동하는 운동 좋아하는 학생. 영어 시간만 되면 조금 이상한 영어 문제를 선생님한테 영어로 따져서 선생님을 당황시키는 학생. 네. 이게 뭐죠? 뭐였죠? 무슨 키워드였죠? 이게? 이게 푸니엘 형 하면 생각나는 4차원 예, 4차원. 아, 4차원. 자, 이루니와 함께 성재 돈 뺏으러 감. 이거 뭐, 이거 누가 낸 거야? 이루니 아닐까? 누가 낸 키워드야? 아닙니다. 모함 금지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사실 이 키워드 말고 다른 답도 있습니다. 아, 쉽지 않으면 한국어 못하는 척. 아 진짜. 네. 공감합니까? 네. 공감합니다. 4차원 이상하네. 아, 네. 아, 저 4차원에 있었구나. 그렇구나. 이 중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대답이 있어요, 분이엘 형? 맞다고. 어, 잘 모르... 이루니와 함께 성재 돈 뺏으러 감. 어, 그건 뭐지?
우리가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다면. 근데 나 돈 뺏은 적은 없는데. 저런 답변을 쓸 만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창섭이 왜 이렇게 썼어? 아, 누가 쓴 거야? 이게 창섭이 같은데. 내가 안 썼어. 나 내가 돈 뺏은 적이 왜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조별과제 제가 썼습니다, 푸니엘. 저는 두 번째요. 아,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 누굴 공개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인명. 내가 아, 썼다고요. 인명. 인명입니다. 자, 네. 인명이니까 네. 이제 다음. 자, 다음 인명이잖아요, 인명. 다음 갈게요, 다음. 입력입니다, 입력. 입력. 자, 다음이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멤버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저만 몰랐어요. 네. 저, 하나, 다시요. 둘, 셋. 땡땡이 나 같아. 점심시간, 잠. 아, 이게 나 같아. 야, 이건 진짜 쉽다. 어, 이거 자, 창섭이 형 두 대잖아요, 그럼 이제. 아니지, 나는 이미 걸린 거지. 이미 그러니까, 넌 여기서 또 손을 못 드니까 넌 두 대니까? 여기서는... 아니지, 나는 그냥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한 대로? 자, 본인의 키워드라 생각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거는 자, 나는 이거는 이게 난데. 토크 시간 가져야겠는데요, 이거는? 네? 자, 일단은 지금 너무 눈치가... 너무 쉬운데. 아, 이거 그냥 넘어가자. 그자, 10, 9, 8, 7, 6, 5, 4, 나야, 3, 이거. 2, 1, 땡! 그래, 이건 창섭이 형이야. 나야. 전부 다 공개할게요, 이 키워드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반전 아니에요, 팀? 반전 없습니다. 반전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네. 창섭이가 손을 안 들었으므로 네. 창섭이 두 대. 아니야, 한 대로. 양발. 양발. 사람이 발이 왜 두 개입니까? 두 대 맞으라고 두 대입니다. 키워드의 아, 내용을 네. 한번 공개해 볼까요? 아 자꾸 돈 얘기가 나와요. 저거 누구죠? 이거 누가 자꾸 돈 얘기가 나와요? 누구야? 이거 익성이야. 솔직히 말해, 너지. 나 진짜 정성 들여서 썼어. 자, 첫 번째. 현식이랑 함께 친구들 돈 뺏는. 아니, 봐봐. 현식이랑 함께 친구들 돈 뺏는다면은 현식이 형 밑에. 아, 진짜 웃기다. 아니야, 나는 저거 딴 거 썼어. 민이 형에다 내가 또 이거. 저요? 호칭은 생략했대. 아, 호칭은 생략할게요. 예. 자, 익명이니까 두 번째 읽어주시죠. 아, 3교시까지 자다가 4교시에 깨서 점심시간 기다리고 밥 먹고 다시 잘 것 같음. 아, 사실 학창시절 때 진짜 이렇게 보냈죠. 잠돌이. 예. 그냥 자는 학생. 뭐 하는 애인지 짐작이 안 간. 아, 네. 그 세 번째 아, 키워드도 나왔고요. 네. 노는 친구,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장난도 엄청 치고 말썽꾸러기인 친구, 공부하는 연이 없다. 땡땡이 횟수 26번. 26번 정도 다 썼네. 이거 제가 봤을 때 4번은 성재인 것 같아요. 아니야, 하필 저는... 26번의 그 아니야, 횟수가 저는 이미, 들어갔다는 거. 이미 나왔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너가 1번이지? 네. 빵셔틀이었대요. 빵셔틀! 야, 이거 100% 육성진! 아니야. 아, 진짜 웃겨. 이건 아니지, 빵셔틀. 안 좋은 거 다 붙였네. 빵셔틀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거 뭐야? 네. 자, 이 정도로 넘어가죠. 예, 다른 건 다 돈 뺏지도 않았고요.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안에서의 네.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네. 네. 일단은 그런 이미지 일단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잔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네. 아, 네. 잔다는 건 잠돌이. 야, 네. 자, 다음 멤버 네. 키워드 이어서 바로 갈게요. 아, 자, 이거 여러분 이미. 1번, 2번 푸니엘 창섭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벌칙 확정이고요. 이제 예. 저희가 잘해야 돼요. 예. 1번 근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일단 너가 맞춰야 되는데 너 못 맞췄으니까 난 알았지, 내 키워드가 나왔어. 내가 쓴 키워드. 다음 거 바로 갈게요. 나도 몰랐어. 자, 다음 갈게요. 나 창섭이 형이죠. 아, 이거는 인기 선도. 내 얘기가 나오지? 아, 이거 나야. 내가 아니야, 내가 선도부 했었거든. 야, 이거 어렵다. 야, 공부는 맞아. 좀 멀다. 야, 성재가 선도부였잖아. 나 선도부 부장이. 근데 선도부장 선 아니 부장 선도부장. 잠깐만. 이거 나일 수도 있네. 아니 이게 아, 인기. 초등학교 때 팬카페 있었잖아. 초등학교 때 아니고. 아, 나 인기도 엄청 많았지. 아, 근데 공부를 아무도 안 썼을 거란 말이야. 공부에서 일단 너 안 썼어. 너 아니지. 공부를 잘할 것 같이 생겼잖아. 아, 이거 난 거 같은데. 아. 아무 그 생각 안 하는데? 공부를 아, 안 한다는 경우일 수도 있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내가 볼 때 키워드 좀 어렵네. 현식, 성재, 민혁. 아, 근데 그러니까 성재, 현식, 민혁. 나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선도부 할 그게 아니야. 나도 나도 아니야. 그럼 창섭이 형 기회 한번 더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손. 7, 6, 5, 난가? 아, 나 안 들을래. 난 이길 것 같은데. 1, 이거 땡. 안 들면 두 명 죽는 거야. 알지? 맞아. 이건 근데 땡이야. 다 틀렸어요. 자, 정답. 베어스 성재야. 성재. 난 넣을 거 같아. 야, 현식이가 넣은 거 같아.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민혁이 형 같아. 나가. 아, 나야. 나 인기 많다. 내가 누구 누굴까요? 자, 쉿. 자, 정답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가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정답은? 현식이.
아이 진짜. 아 다행이다. 어 헷갈렸어. 이거 자, 어려웠어.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자, 다 맞을 것 같은데. 저희 멤버들이 키워드 공개합니다. 어떤 걸지. 적어낸 내용은요. 1번 학생. 선도부 학생. 자, 와 누가 적었을까? 그래. 2번 말이 없고 무식한 친구. 공부도 상위권. 왠지 예체능에 뭐 이번은... 소질이 많을 것 같은 친구. 이번은 그냥 사실을 썼네요. 그러네요. 고등학교 때. 자, 3번 특유의 눈웃음으로 여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은 학생. 맞아요. 4번 매일 웃고 있는데 애들이 못 건드릴 것 같은 친구. 저것도 맞을 것 같아. 저것도 맞을 것 같아. 5번 창섭이랑 함께 돈빼. 야 누구냐? 야 누구냐? 돈 때문에 헷갈리네 이게. 야 누구냐? 저거 계속 돈 뺏는 친구 누구냐? 돈 때문에 헷갈리네. 아 저 뭐야 갑자기 감초 같네. 저, 아, 저 일단 같고요. 저는 돈을 뺏어본 적 없고요. 네. 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 인정하는 다음 걸로. 질문 바로 갈게요. 자, 네 번째 멤버 바로 키워드 야, 나갑니다. 우리 지금 다 틀렸어. 1, 2, 3번. 네, 공부 전교회장 예쁨. 어, 아 이것도 난데. 잠깐만. 전교회장? 다들 또 자기래. 자, 이거는 아마 내가 다 알았는데 키워드를 길게 한번 소설을 써봐야 돼. 예를 들어서 전교회장을 뭐 매번 했을 것이다. 매 학년마다 매번 전교회장을 했을 것이다. 선생님들의 예쁨을 독차지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전교회장이 전에 교회장일 수도 있잖아. 예, 무슨 헛소리죠? 전 교회장. 어, 가능성 있습니다. 전 교회면 뭐 현 절이에요? 어, 나도 가능성 있습니다. 전 교회장. 네. 이거 어렵네. 근데 어렵다. 진짜 어렵다. 왜 띄워주세요? 네, 내가 봤을 때 10초 갑니다. 10초 갑니다. 아까 것도 난 줄 알았는데 선도부에서 패스했거든요. 7, 6, 5, 자, 4, 들었어요? 들었어요. 민혁이 들었습니다. 자, 네. 저예요. 갈게요. 정답은 바로 바로 누구 민혁이 아니면 두 명 죽습니다. 민혁이! 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자, 이 게임 뒤로 갈수록 쉬워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잘 잡아내고 있어요. 바로바로 보여주세요. 어, 정교회장. 네. 아, 아주 심플하게. 봤죠? 체육선생님께 예쁨 받는 아이. 아, 예쁨 나왔죠? 받는 아이. 수업시간에 계속 자다가 체육시간만 되면 날아다니는 운동부. 그렇죠. 조용히 공부만 하는 친구. 네. 그렇죠. 운동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은 친구. 왠지 반장일 것 같은 친구. 그냥 엄친아. 아, 누가 그렇죠. 계속 엄청 길게 장문으로 이렇게 써? 되게 좋아요. 되게 정성스럽네. 진짜 정성스럽고. 네. 아, 익명이지? 저는 실제로 난데? 네.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네네. 계속 회장했고요. 전교회장이요? 실제로. 전교회장은 사실 해본 적은 없고 반회장 이제 반장 회장을 계속했었고. 네네. 저도 RCY 회장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 네, 반에서 뭐, 1, 2등 하는 학생이었어요. 뭔 회장? 뭔 회장은 얘기만 나오면 저 RCY 얘기하는 거 알아요? RCY 부신. 제가 진짜 7년째 듣고 있습니다. RCY 학교 회장의 경기도 부회장이었어요. 아 축하드려요. 7년째 듣고 있어요. 사진 가끔 보거든요. 네, 민혁 씨는 다 뭐 인정합니까? 아 예 뭐 저 네. 선생님들한테도 이쁨 많이 인정? 받았고요. 인정? 어 인정.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중간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복잡하니까. 자 정리를 하면 벌칙을 앞둔 멤버는 벌칙을 앞둔 멤버가 푸니엘, 창섭이 두 대, 현식이 한 대. 자 이렇게 벌칙 당첨자고요. 예, 예. 이제 세 명 남았습니다. 예. 자 이거 키워드가 어려워야 돼요. 과연 이 세 명이 벌칙에 또 당첨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도 됩니다. 네네. 지금 자, 뭐 그러면... 이거 내가 썼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적극적으로 네. 네, 방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바로 다음 멤버 키워드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남학생 저 돈 방과 후.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쉽다. 남학생 뭐예요? 하자마자 난 나네. 아유 방과 후가 학교 끝나고 네. 방과 후는 근데 뭐지? 그러니까 남학생인데 방과 후에 돈을 자 일단 돈은 똑같은 사람이 쓴 거고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얘예요. 잠깐만 성재 아니 나 성재 같은데 이름이 남았지. 저는 방과 후가 굉장히 헷갈리네요. 아, 저 제가 방과 후가 뭔 뜻일까? 제가 방과 후에 날라다녔거든요. 예 잠깐만 남학생 남학생 아 나 아니 아 실제로 성재는 진짜로 날라다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저 남학생이 남고 남중이 이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지 그냥 남학생 나는 남학생 했을 때 그 생각 안 들었어. 남학생들과 많이 싸웠다. 어 그렇지 남학생들과 성재 아,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 예. 근데 저는 전부 다 저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여태까지. 예. 그럼 나랑 성재 중에 하나인데. 성재는 아닌 것 같고. 난가? 난 나 같은데. 방과 후에. 저 10초 가나요? 아, 이거 진짜 헷갈린다. 19,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6, 예? 5, 두 분 다 탈락입니다, 제가 봤을 때. 3,
2 선택하세요. 땡.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자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이번 키워드의 주인공은요. 아 은광이. 아, 다 맞네. 자, 멤버들이 적어낸 내용을 보면요. 반장 해본 적 없습니다. 네. 점심 시간마다 끝날 때까지 축구할 것 같은. 아 맞습니다. 자, 남학생들과 엄청 친한. 맞습니다. 축구는 잘하지만 공부는 그냥 그럭저럭하는 평범한 학생. 아, 맞습니다. 창섭과 현식이를 시켜서 돈 뺏어오라고 하는 거. 너 이거 네가 쓰고 있지. 솔직히 말해. 야 이거 창섭이다 내 앞에. 아 내가 안 썼어. 썼어. 나 아니야. 야 끝나고 피방 갈래? 아 이게 반가우네. 야 피방 갈래? 이게 성재 같은데 이게? 이게 성재 같은데. 피방 갈래? 아 이 중에 제일 비슷한 키워드가 다 뭐죠? 거의 맞아요. 4번 갈래. 아니에요 4번. 축구. 막 누구 시켜서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4번은 절대 아니고요. 예 네, 피방 네. 갈래 뭐 축구 엄청 하고 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 아. 남학생들과 친한 건 당연히 남중 남고 나와서 친구들이 남자밖에 없어요. 거의 남학생 나오자마자 사실은 예 네. 네, 거의 그래가지고요. 저도 사실 알았는데 제가 네. 반가워했거든요. 네. 자 이륜이랑 성재 두 명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키워드를 세 개씩 알려드리지 않고 네. 두 개씩만 알려드릴게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재밌습니다. 이 순서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사 운칠 삼기입니다. 운칠 기삼이요. 아 불편합니다. 운칠 기삼이요. 네. 근데 마지막 사람은 그러면은 안 맞는 거네. 운기칠삼 잘 버티면. 운칠 기삼. 자, 두 명의 괜찮아요? 뭐 두 개 정도면? 각각 두 개의 키워드를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겠다. 둘 중에 자기 것을 찾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겟 잇. 자, 첫 번째 멤버, 조퇴. 아, 근데 힌트가 야. 너무 쉬워요. 두 번째 멤버, 공부, 인기. 두 개 다 나는 아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 이건 내가 확실히 자 이륜이에 대해서 하나 좀 비슷하게 쓴 게 정의에 대해서 쓴 게 있습니다. 아, 정의룬. 아, 정의룬. 약간 그런. 네. 저가 정의 아닐까요? 너는 정의가 아니죠. 넌 조태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아니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재가 공부랑 어울리냐? 그것도 아니야. 아, 내가 누구한테 아니, 말한 거죠? 성재가 인기가 많았을 것 같으니까 사실 조태는 내가 어떤 공부일지 모르는 거예요. 조태는 내가 썼어. 등한시했다. 그 공부를 열심히 그 했다. 이거 둘 다 공부가 키워드니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누구? 이륜이. 별로 조태라고 쓰긴 했어. 아. 조태할 것 같아서. 근데 맞는 것 같아 그게. 근데 이륜이 형이 정의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가 왜 형이라면은 정의가 왜 있을까? 나는 정의 안 썼어. 그거 아니야? 난 옛날에 성재가 정의 같은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나 아니 삼총사 할 때 삼총사 노래 가사 뮤지컬 가사 중에 정의는 반드 이거 할 때 정의룬 반드시 이거 아니 하라고 했거든. 억지 같은 누가 생각해 우리가 억지가 어거지 아닙니까 이거? 10초 안에 자 선택을 해주세요 두 분. 형 뭐 할 거야? 형 뭐가 더 끌려? 5 4 3 나는 공부. 2 나 첫 번째. 1 오케이 나 두 번째.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조태와 정의는 야 이거 둘 다 틀리거나 둘 다 맞거나 키워드는 첫 번째가 이룬이가 했네요. 제발 제가 했어요. 첫 번째 이룬 두 번째 성재. 아 나의 계략에 넘어갔지. 나도 야 다음 자연스럽게 이룬이가 두 번째 키워드였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자 읽어드릴게요. 조태를 한 적이 자 읽어드릴게요. 아니야 정의를 못 보 그 뭐 안 좋은 뭐 누가 뭐 맞고 있다 이러면 성재는 가서 야 뭐 하냐 이럴 것 같아. 그렇죠. 나는 다 때렸지. 왜냐면 내가 정의를 성재를 썼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그러면 자, 일단 이륜이 아니... 대답부터 알려 드릴게요. 네. 수지에서 그렇게 막 괴롭히면 안 되지. 이륜이 조용히 공부하는 애. 공부 나왔습니다. 멋있는 친구를 따라다녀 멋있어지는 아이. 이건 누가 썼냐? 모든 수업 모든 활동에 가장 적극적일 것 같은 다만 체육 시간에는 적극적이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을 듯. 뭐야? 3번이 제일 잘 맞아. 학교 얼짱남. 특유의 아니, 이렇게... 동동한 눈빛으로 이건 내가 썼어요. 인기가 그래요? 많고 후덜덜한 패션 감각으로 학교 트렌드를 선도하는 학생. 이렇게 서로 각자 보는 시각이 틀리네요. 네. 아 되게 상관없네요. 이거 내가 썼다. 도시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틀어져서 자, 교실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항상 손 들고 에어컨 꺼달라고 하는 학생. 이 정도면 되게 TMI 아니에요, 진짜로?
아, 아 맞습니다. 맨 마지막 에어컨 인정. 에어컨 인정. 아. 진짜 근데 실제로 저는 학교에 다니면은 겨울에는 그 히터 옆에 창가 옆에 있는 히터 옆에 앉고 여름에는 이제 그 문 쪽, 아, 예, 문 쪽에 앉았었거든요. 아, 되게 궁금한데 조태가? 자, 그럼 이어서 성재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예. 개근상에 자부심이 있는 아이, 누구보다 출석을 열심히 하나 그치. 공부에는 관심이 없다. 자거나 친구들과 장난치고 노는 것만 좋아할 것 같은. 네. 자진 않았어요. 오. 이룬과 푸니엘이 돈 뺏으러 오기 전에 조퇴해서 없어졌을 때. 아. 와, 이게 진짜 이 질문이 진짜. 이거 트릭이죠, 트릭. 야. 그러면은 성재도 아닌데 저거 쓴 거. 원펀치 쓰리. 나 아니라니까. 3번. 선도부 원펀치 쓰리 강냉이. 네. 선도부. 저 두 대를 못 때려봤어요. 4번 일진. 일진은 아니었어요, 전. 5번. 5번. 학교짱. 학교짱. 주먹 대장이지만 1등 주먹으로 여러 아이들을 지켜주고 본인이 쓴 거 아닙니까? 나쁜 친구들을 혼내주는 와. 정의의 사도. 나 진짜 학교 때 별명이 정의의 사도였어. 상섭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음. 뭐야. 자, 어때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거니까. 그럼 나는 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 사실, 저는 진짜로 나 나쁜 사람이야? 그 도덕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학생이었어요. 어, 실제로? 도덕 선생님한테 정의의 사도라는 와. 그 별명도 있고 도덕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이제 학생 경찰 했었고 정의로운 학생 이제 선도부장 했었고 와. 나는 아이시어의 회장이었어. 자, 정의로운 학생 육성재. 자, 아, 어찌됐건 이렇게 돼서 모든 멤버들의 키워드가 끝이 났습니다. 네. 아, 조퇴가 진짜 벌칙을 받을 멤버는요 저랑 은광이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반대로 어떤 걸로 하죠? 어떨까요?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수결로 하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수결 예. 일단은 동의합니다. 아, 하지 마요. 네. 아니, 우리 한 명 빼고 다 맞게. 그러면 앞에서 진 사람 한 명 맞자. 재밌게 벌칙 수행자들 다섯 명에서 예. 몰아주기 할까요? 일자로 서서 예. 몰아주기 옆 사람 몰아주기. 한 대씩. 아, 몰아주기? 우리 한 몰아주기 하자. 벌칙 몰아주기 할까요? 한 명이 다 한 개씩 다 때리게 한 명을. 몰아주기 골. 그래. 아니,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합의를 보세요. 할래? 벌칙자들. 아, 해요, 해요. 하면 하죠. 몰아주기. 몰아주기 하자. 몰아주기 하자. 어떻게 어떻게 가위바위보. 형 어차피 벌써 두 개 맞아야 되니까 형이 다 맞아줘요. 나 싫어. 가위바위보 형은 두 번 이겨야 돼. 아, 맞네. 역시. 네, 저희 오늘 눕방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잔잔하게 노래 한 곡 깔고 가위바위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벌칙을 수행하기에 딱 좋은 BGM을 깔아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B2B의 블루문. 뭐 어떤 게 좋은 거죠? 벌칙과 참 어울리는 노래죠. 네. 예. 자, 바로 같이 들어볼까요? 어떤 부분에서 공감해야 될까요? 야, 가볍게 자. 내가 난 두 번 이게 된다고? 그래. 왜? 오, 자신감. 나 둘에 두 번 이기면 돼. 그러니까. 그래. 성재, 성재까지. 한 번에 해. 한 번에 하자. 아, 맞다. 넌 한 번에 하자. 깔끔하게 한 번에. 한 번에 한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치. 한 번 더 이겨야 돼요. 자, 아니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아, 그래요? 그래요? 와, 창섭이 대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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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보. 오케이. 헤이맨, 헤이. 아예. 손이 재밌게 거기 누워가지고 발만 여기로 올려줘. 헤이, 넌 죽었었네. 얼굴 표정 잘 보이게. 어떻게 못하나? 어, 이렇게 고개를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죠. 어떻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발 이렇게 때리는 거 건강해져. 맞아. 이게 사실 벌칙이라니까. 원래 이거 지압도 되잖아. 네. 네. 옛날에는요. 아, 아닙니다. 지압 아. 기능이 있죠. 자, 갈게요. 바로 칠게요. 바로 갑니다. 자, 먼저 할게요. 세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네. 하나. 벌칙이라 잘 어울린다. 둘, 셋. 어! 벌칙이라 잘 어울린다는데 공감할 수가 없어. 시원한 거 없는데? 나 이거 약한데? 아이스브레이커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뭔가 처음에 따갑다가 아, 나중에 뭔가 왜 간지럽지? 뒤에 간지러워요. 셋! 아이씨. 너무 약하다. 진짜 약하다. 너무 약하다. 간지럽히는데? 손가락 휘는 거 아니야? 헤이 푸니, 헤이 푸니, 컴온 맨, 컴온 맨. 헤이, 컴온 컴온 풋. Give me your foot. 헤이, 컴온 풋. 아, 이게 재밌었을 것 같아. 이렇게 딱 어디 맞았지? 이쪽만 치는 거. 이마. 아, 아니, 푸니 헤이 형이 거꾸로 누워있어서 뭐, 어디가 민지 모르겠어요. 별로였어요? 때렸어. 아유, 고소한 재미는 있었습니다. 자, 성재 갑니다, 성재 갑니다. 세게, 세게, 제발, 세게. 야,
건강해지는 것 같아. 피통하는 것 같아. 은광이 형 마지막. 은광이 형 때리라고? 아, 나 안 때려도 돼. 아, 나 때려도 돼? 아, 나 때려야 돼? 어. 아, 맞네. 나 때려야 돼. 왜? 형, 발바닥 때리는 게. 와. 성재권 다 어머나니까 진짜 약간. 댓글이었어요? 댓글이. 니네 아까 세 번째 노래를 듣게 해준다며. 어,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한 번 더 노래 감상. 네. 시작! 아, 그런데 지금 10만 분께서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와우. 와, 감사합니다. 와, 아, 이 밤에. 아, 지금 댓글로 때리는 사람이 더 아빠 보인다고. 예, 아, 이 밤을 진짜 10만 분이 보시기 진짜 힘든데. 아니, 하트가 5천만! 와. 만세! 오 마이 갓!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씩 다 눌러주신다 보네. 어, 진짜 너무 좋다. 좋다. 이거 보는데 은광이 형 진짜 양채같이 깜짝하고. 어, 이거 끝나고 아침에 보면 잠 잘 깨고 좋을 듯. 어떻게 하지? 우리가 쿠팡이 자기 전에 알고 깬 것 같아. 지금 기상을 유도해 드리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많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예예. 예. 갈게요. 네. 충분히 많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댓글이 네, 댓글 왔어요. 네, 오빠 저 잘 자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자. 자, 그럼 댓글도 읽어 봤으니까는 저희 벌칙에 알맞는 BGM 지금부터 깔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은 주세요. 아. 아, 예. 아 저 저 해외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뭐죠? 그 눕방이니까 누워주세요, 여러분. 아, 다들 아, 맞다. 다들 이렇게 점점 일어나니? 아, 더워가지고. 더워서. 그 해외 팬분들한테 할 말 있는데 네. 해외 팬분들이 막 노래 불러달라고 하실 때 뭐 무비 주세요, 네. 블루문 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애교 네. 주세요. 네네. 그게 앞에 해가 붙어야 돼요. 아, 갑자기 이거 성재? 아, 티칭이에요. 공공수에서. 아, 아, 아니, 근데 간단한데 이제 아, 팬분들이 맞아, 맞아. 이제 그 통역기를 돌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앞에 해 주세요라고 해야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성재 쌤 같아요. 나는 이제 있잖아. 아, 멋있는 쌤. 성재가 저렇게 얘기할 때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정말 궁금해. 그러니까 푸니엘령 이거를 영어로 좀 해줘. 어? 어? 아, 뭐라고? 그 뭐뭐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 여기 앞에 so, 해가 붙어야 된다고. You know how when you guys ask us to do something, you always say like 뭐뭐 주세요, so, like blank 주세요. It's you have to put 해 in front of the 주세요, so it's supposed to be 해 주세요. 'Cause that's grammatically correct in Korean. 아, 그 뭐 해 너 없이는 안 된다 주세요 이러면은 아. 너 없이는 안 된다를 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네. 그렇죠. 우리 노래인데. If you just say 너 없이 안 된다 주세요, that means give me 너 없이는 안 된다. 듣고 보니까 되게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아, 근데 아주 안, 누워.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 예. I just wanted to let you guys know. 자. 이용해서 자 육성재 한글 교실 잠시 네. 네 좋습니다. 자, 아니 뭐 가보죠. 방송 초반에 말했지만 여러분께서 잊으신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볼게요. 눕방이 어떤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면 유도 방송이요. 예? 수면 유도 방송. 그쵸, 수면 유도 방송이죠. 네. 자, 마이크에서 이제 베개에 닿을 때 삑 소리 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네. 저를 비롯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약과, 예. 약과 먹고 싶다. 나 예. 약과. 자, 끝나고 사줄게. 아, 지금부터 진정한 수면 유도를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시, 진정한 수면 유도 들어갑니다. 진정한.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온 아스물 ASMR이 아. 있습니다. ASMR. 사실 1위 공약으로 ASMR 눕방을 얘기했던 성재 씨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래, 내가 그런 공약을 걸었나? 걸었어. 자, 예, 오늘 들려드릴 아, 네. 정말 오늘 들려드릴 ASMR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익숙하면서도
ASMR로 잘 어울리는 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빗소리인데요.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멤버들은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이야? 자, 빗소리. 그 빗소리가 왜 그 잠에 잘 오는 소리 중에 하나잖아요. 아, 이민이가 도와주나요? 네, 제가 그 오늘 오케이. 조수거든요. 도우미. 그 조수. 자. 깜짝이야. 아, 정말. 자, 빗소리가 잠에 잘 오는 소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물 흐르는 소리 이런. 잠시만요. 이런 환자에 자, 이거 그걸 깔고 진짜 조용해야 돼요, 이제부터. 바닥에 이게 튀니까. 예. 자, 제가 진짜 마이크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조용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저희 나무 반자에다가 저희가 쌀을 뿌려가지고 네. 빗소리를 한번 재현해보겠습니다. 구현해보겠습니다. 자, 자, ASMR 마이크예요. ASMR 마이크. 네. ASMR. 네. 제가 그러면은 그 빗소리 하기 전에 입으로 개인기 하나. 그 선풍기 소리인데. 깜짝. 회전하는 선풍기. 하지마세요. 제가 ASMR로 침 삼키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빗소리 같다. 와. 자, 장섭이 형은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밖에 비우니까 우산 준비하세요. 쌀하고 팥을 섞어가지고 쌀하고 손에다가 팥을 섞어서 같이 섞어서 팥과 쌀의 조합.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보라 그래. 뭐라고? 자기들이 해보라 그래. 아니 아까 리허설 때 괜찮았는데. 자, 아 이걸로 해봅시다. 아, 뭐 하는 거야? 아, 예, 아, 그래서 종료하죠. 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네. 아, 누가 그랬어? 아, 재밌다. 귀 아프대. 재밌다, 재밌다. 예, 아, 너무 재밌다. 아, 됐나요? 자, 아, 이렇게. 아, 왜 땀이 나냐, 땀이. ASMR. ASMR 대신 하라고. 네, 아,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재밌게요. 아. 자, ASMR 이렇게 끝났는데 댓글을 몇 개 읽고 올게요. 성재 배경. 자, 우리 댓글을 몇 개 누방이니까 누워서. 아이고. 아, 나 저거 성재 배경. 좀만 줘봐. 자,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자. 귀 테러 ASMR 배워와. 어 깜짝아 내 귀. 자. 부셔. 네. 원래 ASMR이 이런 건가요? 아 나 이거. 네. 아 나. ASMR 대실패라고. 아, 장섭이 형이. 장섭이 형이 그. 형 코 왜 이렇게 빨개? 뱉은 뱉는 소리 내 가지고. 자. 아 지금 쌀 튀길 때. 네, 아 지금 타로집 온 줄 알았다고.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아 이게 약간 있어요. 점집 느낌이 점집 바이브가 좀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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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다 깼다고 합니다. 야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덕분에 잠을 다 깼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아뭐 정말. 와 나는 저걸 콩 씹다가 사실 나간 줄. 저희가 나름대로 ASMR을 준비했지만 네네. 그래도 저희가 뭐 재미는 준 것 같습니다. 그걸로 좋합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웃으셨으면 좋합니다. 신기해. 네. 그래서 ASMR. 여러분들 진정한 ASMR을 이 뒤에 준비했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아, 준비했답니다. 정말이랍니다. 진정한 ASMR. B2B의 자장가 준비했거든요. 아 자장가요? 네 저는 사실 이 처음 노래를 이 처음 들었을 때 자장가 느낌이 났고요. 멜로디들도 자기 전에 이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 bless you. 자 죄송해요. B2B의 꿈에 들려드릴게요. 온갖 멋진 척 다. 네,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는요 눈을 감고 들어주시고요 되도록 잠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수면 유도 방송을. 네. 눈을 감으세요 멜로디. 눕방인지 먹방인지 모르겠다. 손바닥면 닿을 것 같아 꿈이라는 걸 아나이. 나에게 걸어가는 중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망했다. 망했어. 이렇게 남아가는지 왠지 좋은 기분. You are my dream. 널 위해서 난 오늘을 살아. Dream.
옆에서 목이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 아, 그러면은 자 1절이 끝날 때까지 잠들지 못하신 분들과 노래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든 분이 계실까요? 자, 아까 오프닝에서 했을 때처럼 출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굿나잇으로 가죠. 자, 수빈이 잘 자요. 굿나잇. 한별이 굿나잇. 한별이 굿나잇. 잠 다 깨워놓고 자라. 밥송 굿나잇. 어, 키. 키. 우리 샤이니 키 씨가 보시나요? 예. 김지민, 지민 씨도 잘 자고요. 어, 개그우먼 지민 씨까지? 수아 잘 자요. 굿나잇. 자, 푸니엘이 얘기해줘요. 아, 네, 조승미 씨 굿나잇. 어, 안하진 씨 굿나잇. 박세경 씨 굿나잇. 다음 계속해요. 예, 자 이룬 씨가 읽어주세요. 아, 네. 네, 아 이제 지윤 씨, 또 제다 씨 굿나잇. 그리고 노수민 씨 굿나잇. 김유진 씨 굿나잇. 예지 굿나잇. 하나 굿나잇. 하나 굿나잇. 호니 굿나잇. 지원이 굿나잇. 예, 이 정도. 자, 저 창섭 씨도 네. 읽어주시겠어요? 샤이 씨. 자, 샤이 씨 굿나잇. 세훈이 굿나잇. 지연이 씨 굿나잇. 하루 씨 굿나잇. 연정 씨 굿나잇. 선아 씨 굿나잇. 민주 씨 굿나잇. 가연 씨 굿나잇. 하나 씨 굿나잇. 경주 씨 굿나잇. 세연 씨 굿나잇. 도연 씨 굿나잇. 네, 미선 씨 굿나잇. 네, 그리고 은수 씨 굿나잇. 조수아 씨 굿나잇. 네. 굿나잇. 하지하 굿나잇. 굿나잇. 권민주 굿나잇. 홍수연 굿나잇. 네. 태주 씨. 자, 성재 씨도 네, 얘기해 주세요. 친근하게 반말로. 민주야 잘 자. 잘 자. 수연아 잘 자. 굿나잇. 굿나잇. 주야 잘 자. 굿나잇. 원빈이 잘 자. 굿나잇. 이예빈이 잘 자. 굿나잇. 하늘이 잘 자. 굿나잇. 김지은이 잘 자. 굿나잇. 아. 자, 노래가 벌써 끝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 멤버들이랑 오늘 눕방에 처음 나와 봤는데요. 네. 시간이 벌써 12시 6분이라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진짜? 시간이 너무 금방 간 것 같은데 이제 멜로디 여러분 주무시라고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들 오늘 어땠는지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아, 일단 오늘 너무 첫 눕방이라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즐거웠다고요? 아까, 네. 그리고 뭘 했어야 즐겁죠? 아, 예. ASMR 시간에 터트렸어. 네. ASMR 찍어서 네. 즐거웠고요.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촬영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좋아요. 자, 잘자요, 창섭이 형. 인사하고 한 명씩 잠들게 할까? 그래. 잘자요. 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창섭이 굿나잇. 네. 자, 끝날 때까지. 아, 네, 너무. 내려오시죠. 네, 저도 오늘 뭔가 ASMR을 하면서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걸 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고요. 아, 예, 그리고 왼쪽 기립근이 많이 발달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 뭐야 수면 유도 방송인데 저희가 수면 유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졸려가지고 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아 나 손이 더 아프다. 야 무슨 곤장 맞는 줄 알았어.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야 내가 다 아프다. 지금 아 내 엉덩이가 아파. 아 지금 네이버 메인에 창섭이 얼굴 클로즈업 돼가지고 아 창섭이 형 얼굴 클로즈업 돼서 얼굴 부은 거 나가고 있다고. 아 와, 좋다. 네. 뭐 저희랑 전혀 상관없고요. 네. 네. 그 뭐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뵙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네.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예 앞으로도 또 이런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잘 때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에서 만나요. 아, 라디오 방송 연습하시는 거예요? 예, 아, 자. 오늘
ASMR. 예. 비록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저희가 준비한 거 노력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노래 충분히 들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재밌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저희가 처음 해보는 콘텐츠였는데 노빵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좀 노래도 들려드리고 진짜 수면 유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이제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피네 씨. 하트 6,000만! 오! 와우. 지금 아까보다 더 늘었어요. 끝날 때가 있는데 11만 7,000분이 와. 노빵을 11만 7,000분. 네, 그러면은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으니까 네. 그 6,000만 개가 넘었으니까 제가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렸던 발가락 하트 보내드릴게요. 예. 아, 좋아요. 잡아주세요. 발가락 하트. 잡아주세요. 네. 아, 자, 하트가 어딨죠? 아, 귀엽네요. 약간 쥐나서 꼬인 것 같은데. 네, 아, 귀엽네요. 자, 마지막 팬이. 네, 눕방 처음 해봐서, 뭐라 해야 되죠? 신선했어요. 네, 신선했고요. 네,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금 불편해 보여요, 지금. 네, 좀 불편해요, 지금은. 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제 잘 주무시고요. 머리 좀 들어줄까? 형 머리 가벼울 것 같은데. 땡큐. 네. 그리고 내일 아침 꼭 먹고 출근하세요, 여러분. 자. 네. 여러분, 이제 B2B 녹방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편안한 밤, 깊은 밤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 꿈에서 만날까요?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 굿나잇! 내 생각에 우리는 수면 유도 방송보다 기상 방송을 해야 돼. 아니, 그냥 유도 방송을 해야 돼. 다음에, 진짜 다음에 오전에 와서 오전에 와가지고 그래. 잠 깨우는 방송. 기상방송 좋다, 아침에. 좋다, 좋다. 새벽에. 그것도 그래. 눕방으로 할 수 있잖아. 그래. 그 V앱에서 좀 진행 좀 해주세요. 굿나잇. 잘 자라. 잘 올려도 돼? 응. 바로 올려도 돼? 응. 왜?